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정보론 기출문제 갖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할 챕터가 직업정보의 제공인데, 여기 이론은 지금 우리가 직업정보, 직업이란 뭐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민간정보와 공공정보에 관련된 틀린 거 묻는 게좀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업사정 공부했어요. 그리고 직업정망서. 네, 그래서 직업사전에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 적합한 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공공직업, 민간직업, 공공직업 일단 머릿속에 넣어보면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은 돈을 받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마 이론 공부할 때 민간은 특별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연구소에서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여기 2번이 틀린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적합한 것, 2번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특정 분야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해요. 공공 직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통계청이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들어내서 전체 산업을 직종으로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직업과 민간직업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론 공부할 때도 이거는 잘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2차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적합한 게 뭐냐? 그래서 2번입니다. 예, 2번은 역시 공공직업에 관련된 거예요. 이번에는 맞는 걸 전부 다 고르라고 했어요. 공공직업, 민간직업,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특정 분야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입니다. 공공은. 또 특정한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관련 직업 정보 간에 비교 활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거만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이 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공공, 민간에 관련된 거라 이거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2차에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공 직업의 특성 설명한 거예요. 책에도 있고요. 예. 전체 국가 산업 대상으로 하고요.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직업 정보를 체계화했어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다른 정보관의 연계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직업정보 체계로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거 민간은 주관적인 거예요. 얘가 객관적이 아니고. 예. 그 다음이 3번도 똑같아요. 또 공공직업의 일반, 요번에는 아닌 것을 찾아라. 이게 지금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기출문제 풀면서 웬만큼 외우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성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공공직업. 그럼 뭘까요? 전체 산업이고, 예, 유료. 이거 틀렸죠.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예, 정보 체계에 따라 개선 작업 가능하고, 또 특별한 정보 강조하지 않죠. 보편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공공직업 정보는 정보 제공과 활용이 무료이다. 이거 유료가 틀린 거로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예, 또, 요번에는 비교해서. 공공직업과 비교하여 민간직업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공직업의 질문이었고, 이번에는 민간직업입니다. 예, 민간직업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임의적인 기준이에요. 관심 위주로 직업을 분류합니다.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이고, 예, 이것도 국제적 인정된 분류 체계에 근거해서 공공이고, 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임의적인 기준이나 관심 위주는 민간 직업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네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머릿속에 유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한시적이고, 그리고 단기간에 조사되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하고요. 생산자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만듭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파급 효과가 적어요. 그리고 다른 직업 정보와 비교가 활용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민간,
공공 직업정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